김성식 정태근 두 분 선배님이 이제 그때 결연한 심정으로 탈당을 하시면서 이제 변화가 시작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럼 어떤 계기가 되면 두 분을 다시 좀 모셔와야 우리 새누리당으로의 이 변화와 쇄신의 이 여정을 나섰던 것이 완성이 되지 않을까.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이제 그런 새정치의 에너지 이런 것들을 기대하고 그런 그 제3지대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게 이제 소멸되버렸으니까 이제는 다시 함께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지 않네요. 예. 그래서 그동안 이제 네, 새누리당의 소장파로 대표되는 40대 중반의 김세현 사무부총장 그리고 50대가 이젠 됐죠. 더 이상 소장파라고 부르기엔 50대가 됐는데 5선의 남병필 의원이 사람을 다시 모으자. 예전에 우리가 그렇게 뭔가 바꾸려 했던 그 에너지 되찾자 그러면서 두 사람의 이름을 댔습니다. 자, 여당은 이제 사람 모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야권은 지방을 향해서 새로운 메시지를 내놓고 있습니다. 관련된 얘기 나누겠습니다. 새누리당 그만큼 급하다는 얘기입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이제 네. 김세현 전 당 사무부총장의 경우는 네. 그 18대 국회 때도 민본 20일 하면서 정태근, 김성근 전 그 네. 김성식 전 네. 의원과 함께 네. 그 몸 담아서 어떤 쇄신에 대해서 목소리를 부르짖었기 때문에 네. 더 이상 이제 그 새정치 제3시대 새정치 에너지 이렇기 때문에 이제 김성식 전 의원을 다시 이제 모시고 와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네. 하는데요. 근데 아직은 좀 일부의 주장이긴 합니다만 네. 새누리당에서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늘 안철수 의원 새정치 말바꾸기다 비판만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네, 네. 그리고 뭔가 그렇다면 새정치로 뭘 보여줄 것인가 이런 긍정적인 카드는 못 꺼내놓고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렇게 어떤 새로운 인물 카드로 네. 좀 분위기를 변화시켜보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봐요. 지금 현재 국면이 여야가 굉장히 네. 두 개의 진영으로 발빠르게 지금 다시 재결집하는 분위기잖아요. 야권은 이미 이렇게 결집의 어떤 물꼬를 텄고요. 그런 경우에 여권도 과거에 여권에 몸담았던 인사들, 범 여권에 있던 사람들 모두 끌어 모아야 되는 아주 절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한때 같이 했던 정태근, 김성식 의원에게 러브콜을 다시 보내고 있는 건데요. 글쎄 저는 김성식 의원이 바로 돌아올 것 같지는 않은 분위기인데요. 여튼 네. 여권으로서는 한 사람이나 더 모아내는 그런 거에 지금 총력전을 벌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중진들을 차출해서 6.4 지방선거를 맞이하겠다. 뭐 현실적으로 필요한 선택일 것 같고 떠났던 에너지원 돌아오셔서 우리에게 활력을 주십시오라고 요구하는 것도 뭐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근본적으로 이 판에 대해서 새로운 정치에 대한 국민들 욕구가 큰데 새누리당이 주도적으로 우리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는 메시지는 오늘 이틀째인데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도 그럴 것이 다급해졌죠. 뭔가 내놔야 되는 숙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면요. 지금 지지율을 보면 턱 밑까지 차올랐습니다. 저 중앙일보가 조사한 숫자가 있는데 관련된 내용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오늘 중앙일보가 전화로 여론조사를 실시를 했죠. 네. 근데 보니까 새누리당은 네. 통합신당이 이제 창당을 하겠다. 네. 그 선언한 이후에 네. 지지율이 좀 줄었습니다. 한 3%포인트 정도요. 그렇죠. 근데 이제 통합신당은 25%에서 네. 한 11%포인트 정도. 네. 그러니까 36%까지 지지율이 올랐는데 네. 생각보다 통합신당의 위세가 굉장히 드센 것 같습니다. 자, 2월 21일 날 조사한 저 25%는 그때는 통합신당이 없었기 때문에 네. 민주당과 안철수 신당의 숫자를 그냥 단순 합계한 거죠. 네. 그 합계한 거에 비해 한 10%, 11%포인트 가까이 이른바 시너지 효과 그렇죠. 플러스 알파가 있었다 그런 네. 거네요. 자, 그 당시 바꿔 말하면 그 당시에는 난 당에 관심 없다, 정치에 관심 없다 했던 그 11%쯤 되는 분들이 아 이쯤 된다면 내가 지지할 수도 있겠다 그렇게 답했다는 얘기네요. 무당파나 예. 중도파에 네. 있는 분들 상당히 움직였다고 봐야 되는 거라고 봐야죠. 네. 네. 자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러니까 뭐 정부 여당에서는 많이 몸이 달았습니다. 오늘 앞서 말씀드렸지만 현직 장관이 장관직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출마 선언을 내놨는데요. 자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입니다. 대표적인 친박계 인사, 의원, 장관인데 이런 얘기와 함께 자신의 생각을 밝혔습니다. 나라와 당을 위해서 역할을 해달라는 그런 거센 회초리가 저를 피멍들게 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성공이라는 대의를 위해서 인천시장에 출마하라는 정치적 명령은 제 편안함을 이유로 인해서 외면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네. 유정복 장관이 지방선거에 출마한다. 이거는 사실 시간 문제로 다들 보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네. 굉장히 빠르게 오늘 그 답변을 내놨는데,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송영길 현재 인천시장하고 맞붙게 되는 그런 모양새가 되는 거네요? 위협이 좀 될 겁니다. 유정복 네. 장관이요. 네. 원래 어제 휴가를 내면서 좀 이틀 정도 생각을 해보겠다. 그래서 네. 오늘 국무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을 걸로 예상이 됐는데 나타났습니다. 자, 그럼 현직 장관인데 네. 네. 자, 일요일 날 아침에 합당 선언이 나왔고 네. 월화 이틀 휴가 내겠다고 쉬었습니다. 그래서 이틀 휴가 내고 내일 정도의 입장이 나오지 않을까 했는데 네. 오늘 그 하루만 쉬고 국무회의에 오전에 나타났습니다. 네. 아, 유 장관이 결심을 했구나. 네. 이렇게 기자들이 알 수 있었고요. 그리고 오늘 오후 4시에 전격적으로 김포에서 이제 기자회견을 갖고 네. 그 자신의 지역구에 있는 당협 관계자들과 이제 지지자들에게 네. 미안함을 표현하면서 어쩔 수 없다. 정치적 명령이다. 나갈 수밖에 네. 없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아무래도 이 통합신당에 네. 그 올라오는 기세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조금 네. 더 빨리 나서서 경쟁에 뛰어들어야겠다. 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고요. 네. 또 친박의 이학재 의원, 그 네.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비서실장했던 이학재 의원과도 또 네. 치열하게 경선을 벌여야 합니다. 아, 그러니까 인천시장의 새누리당 후보 자리를 놓고 유정복 장관 그리고 이학재 의원이 경합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학재 의원도 박근혜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친박끼리의 대결이 되는데요. 둘 다, 그러니까 네. 박근혜 대통령의 옛 비서실장들의 대결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학재 의원의 그 지지율이 생각보다 많이 나오지 않아서 이제 네. 유정복 장관 차출까지 되게 됐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차출도 있고 뭐 추가로 과연 어떤 분들이 얼마나 증발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총력전에 나선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새누리당 일단 새로 출범하는 야권 신당과 관련해서 굉장히 불편한 생각이 드는 건 당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의 표현을 했군요. 과연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오늘 아침 회의 장면으로 안내하겠습니다. 안 의원은 아직도 자신의 정치 실험이 끝났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지만은 인생도 대안도 없이 모든 것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는 민주당 안에서 아직도 자신이 태풍 이라고 여기고 있는 듯 하나 열대성 저기압으로 소멸해갈 운명임은 너무나 자명합니다. 네, 열대성 저기압이라 그랬네요. 네, 소멸할 저는, 것이다. 과연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새누리당이 안철수 네. 의원만 콕 집어서 때리잖아요. 민주당하고 네. 안철수 신당이 합당을 했는데 안철수를 네. 때리고 있습니다. 네. 그 부분은 안철수 신당이 민주당 합당이 돼서 생길지 모르는 그런 시너지 효과에 대해서 상당히 위협을 느끼고 있다는 그런 평가로 들리고요. 아까 잠깐 놓쳤는데 네. 유정복 의원의 표현 중에서 박근혜 대통령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내 한몸을 본사리겠다. 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박근혜 정부의 최측근으로서 네. 대통령을 지방선거에 끌어들이는 아주 중요한 말을 하나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최경환 의원이 원내대표가 안철수 의원을 이렇게 맹 공격했는데 안철수 의원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주에 내려갔네요. 신당 창당 전북 설명회 장면이군요. 원래는 이제 어떤 최고위원은 이렇게 말합니다. 전북 세력이 걷고 있던 길을 걷고 있다고 색깔론의 낡은 칼까지 꺼내서 힘겹게 휘둘렀습니다. 아마 제가 그리고 여기 계신 새정치 동지 여러분이 정말로 무서운가 봅니다. 네, 정말로 무서운가 보다. 하면서 새누리당을 향해서 일침을 놓는 말을 빼놓지 않았습니다. 자, 전주에 갔거든요. 창당 설명회는 이제 일단 안철수 의원은 예정대로 쭉 진행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새정치연합 설명회였는데요. 이제는 네. 좀 컨셉을 바꿔서 신당 창당에 네. 대한 설명회로 이제 설명이 바뀌었는데 네. 좀 김이 빠진 것 같습니다. 그건 왜 그렇죠? 이제 광주나 새정치연합에 관련해서 설명회 때는요. 네. 보통 2시간 넘게 대회가 이어지고 1시간 네. 동안 포토타임이 이어지고 굉장히 좀 열기가 높았는데요. 오늘 네. 설명회는 1시간 안으로 끝났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네. 안 의원의 독자 세력화에 좀 기대를 걸었던 분들이 네. 좀 기대감이 좀 떨어진 것이 아닌가. 네. 또 이제 달라졌기 때문에 상황이 그래서 좀 그 김빠진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이렇게 취재 기자가 전해왔습니다. 아, 그러면요. 이건 어떻습니까? 지난주에도 저희가 한번 소개해드렸는데 안철수 의원이 이제 기초공천 안겠다고 했기 때문에 네. 일단 저런 행사에 모신 분들이 안철수 의원과 사진 찍기 위해서 1시간씩 포토타임 시간을 할애해서 다 일일이 사진을 찍었잖아요. 오늘은 그런 게 없었나요? 오늘도 뭐 포토타임까지 합쳐서 1시간 네. 이내에 끝났다고 하네요. 줄이 짧아졌다. 아무래도 이제 좀 그 의미가 조금 퇴색된 게 아닌가 이런 네. 지금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어제 박수가 나오고 오랜만에 박수가 터져 나오고 감격스러운 눈물까지 흐르고 다양한 반응이 나왔는데 상대적으로 새정치연합 쪽에서는 민주당과의 합당, 네. 신당 창당과 관련해서는 그만큼 호응이 있지는 않는 모양입니다. 어제도 새정치연합에 항의 전화가 많이 걸려왔다고 네. 합니다. 항의 전화 주로 어떤 내용이라는 거죠? 왜 합치느냐, 새정치 하겠다고 해놓고는 왜 네. 말을 바꾸느냐. 그러니까 어떤 좀 안철수 의원에게 기대를 했던 네. 분들이 좀 실망하면서 전화가 많이 왔다고 합니다. 이건 아니지 않느냐. 이게 과연 새정치냐 그런 거에 대한 굉장한 실망 아니겠습니까, 결국. 네. 네. 알겠습니다. 원래 그런데 그동안 얘기가 나왔던 거는 자, 뭔가 이제 일요일 아침에 합당의 정신을 발표한 다음에 안철수 의원과 김한길 대표 두 분이 직접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양측이 전국을 돌면서 국민들한테 여러 가지 설명을 하자 하는 얘기가 민주당에서 좀 들렸던 것 같은데 아이디어 이행되진 않고 있고 예, 아이디어 차원에서 나왔던 얘기고요. 그 대신 아하. 내일 하나의 행사가 있습니다. 민주당과 새정치연합 오전 9시 연석회의 열고요. 김한길 대표와 그 안철수 의원이 같이 참석해서 네. 그 향후 뭐 그 방향에 대해서 또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